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을 통해 하나 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의정부 시청 다목적실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경기 장애인 부모 연대 의정부 지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발달 장애인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악기를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아이들이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연을 하는 곳에 일반 시민을 함께 모시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달 장애인 청년이 비장애인 교사와 함께 사회를 봅니다.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어느 정도 장애를 갖든 장애를 갖지 않든 함께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인식,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요, 가요, 클래식, 합창으로 구성된 다양한 무대였습니다. 주인공들의 공연 사이사이 비장애인 연주가도 함께하며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서툴러 보여도 당사자들은 오랜 시간 부모, 교사와 함께 공들인 모습입니다. 무대에 올라선 이들은 모두 신나고 행복합니다. 관람객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장애인이 주인공이 된 이 무대, 이 시간, 합창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